드리도록 할게요. 양모리 게임은 부더콜리이고요. 부더콜리는 세계 애견전에 등록된 340여 견종 중에서 지능이 1등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견종이고요. 오늘 동원으로 나온 부더콜리의 이름은 코니입니다. 코니는 미국 벤버에서 소를 물던 분목이 몇 개 태어나 생후 3개월에 저희 농장으로 와서 훈련을 받았고요. 3살 때 여자친구예요. 그럼 지금부터 코니의 양모리 공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코니의 코스입니다. 오늘 코니에게 몇 가지 미션이 있는데요. 첫 번째 미션은요, 어떤 유행인지 안 되는 여러분들 앞까지 몰고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 양들 내려온다. 여러분들 앞까지 보시는 첫 번째 미션 성공했습니다. 양들이 안에서 올라가시는 분 미션이 누구였죠? 잠시 체크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멋지다. 이렇게 많은 양들에게 둘러싸여 사진 찍는 건 흔치 않은 경험이겠죠. 멋지다. 아주 좋은 추억이 되실 겁니다. 자리에 앉아서도 아주 멋지게 찍어보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사진을 찍는 동안 양들이 벗어나지 못하게 도와주는 코니에게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쫓아가네. 이제 퇴장하실 수 있게 양들을 이동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나온 양들과 코니가 가까이 다가와서 양들을 이동시킵니다. 야, 이렇게 낮게 해가지고 뭔다, 그치? 양모리는 사람과 개가 언어 또는 휘슬로서 대화를 하면 만들어지는 소통하는 만들어지는 굉장히 힘든 단어입니다. 지금 코니가 움직이는 핵폰 작은 것 하나하나에서 휘슬을 통한, 카운트 휘슬을 통한 연결을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양들이 좌석 앞으로 한 번씩 지나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던 양들은 갑자기 코니가 옆으로 돌아가서 앞을 딱 막으려고 하죠. 잘 하고 있는 여러분들 사진 찍으러 가는 겁니다. 와, 잘하네. 이제 두 번째 미션 할 건데요. 두 번째 미션은요, 언덕 중간쯤에 보면 현물 두 개가 있어요. 그 가운데 양들을 통과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갈 때는 가운데로 가지 않고 옆으로 갔다가 내려오는 방향에서 통과할 거예요. 지금부터 양들이 엉덩 예의 방향으로 달려가세요. 올라갈 때는 가운데로 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양들이 가운데로 갈 것 같으니까 옆으로 돌아가서 가운데를 딱 막고 있죠.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주변 분들이 잘 안 보이시거든요. 앉아서 만나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옆으로 양들이 올라가고 있고요.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방향 바꾸면서 통과시키면 되겠죠? 조금 더 양들을 위로 올려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이제 방향을 바꿉니다. 왼쪽, 오른쪽 잘 가면서 두 번째 미션 성공하겠습니다. 똑똑하네, 그치? 세 번째 미션은 언덕 꼭대기에 보면 다리가 하나 있어요. 그 다리를 양들이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카메라 소리 좋아하는 실제로 넓은 방목지에는 대우를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대우를 건너려면 바로 다리를 올라가야 될 거예요. 그리고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중하게 양들을 모으려고 하고 있어요. 와. 세 번째 미션 성공하셨습니다. 멋진 양들이 다리를 건너봤고요. 네 번째 미션은요, 맨 밑에 보면 흰색 자각형 울타리가 있어요. 그 안으로 양들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들은 좁은 공간에 싫어하기 때문에 잘 안 들어갈 수 있는데요. 과연 한 번에 우리 양들이 들어갈 수 있을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쪽으로 첫 번째 양부터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자, 뒤에 있는 양들 먼저 넣어야겠죠. 천천히 앞다가 방어하고 있습니다. 대기 있죠. 성공 됐습니다. 양털에다가 우리 양들이 이제 먹이를 채용할 수 있도록 작은 톱니로 이동을 할 거고요. 코니는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저희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